오늘의 요리 연어 무스비를 다시 살펴볼까요? 연어 무스비는 먼저 식초, 설탕, 소금, 레몬즙을 섞어 배합초를 만들어주세요. 따뜻한 밥에 배합초를 고루 섞어 양념을 한 뒤 한김 식혀줍니다. 훈제 연어는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주세요. 아보카도는 반으로 잘라 씨, 껍질을 제거한 뒤 얇게 편 썰어줍니다. 레몬은 도마에 굴려 부드럽게 만든 뒤 반으로 잘라 아보카도에 즙을 뿌려주세요. 마요네즈, 레몬즙, 고추냉이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. 달군 팬에 김을 앞뒤로 살짝 구워주세요. 접시에 구운 김을 담고 무스비틀을 올려줍니다. 무스비틀에 양념한 밥을 3분의 1 정도 담아 고루 펼친 뒤 훈제 연어를 올려주세요. 그런 다음 소스를 고루 바르고 편 썬 아보카도를 올려줍니다. 여기에 남은 소스를 한 번 더 바른 뒤 남은 밥을 올리고 꾹꾹 눌러주세요. 무스비틀을 제거한 뒤 구운 김으로 돌돌 말아 감싸줍니다. 마지막으로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썬 뒤 도시락통에 담아주면 연어 무스비 완성! 오늘의 요리 연어 무스비로 색다른 한 끼를 즐겨보세요. 자, 오늘은 연어를 이용한 무스비를 만들어봤는데요. 자, 일단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. 왜냐면 연어와 아보카도가 또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. 네. 자,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. 네. 네.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보시면은 아보카도와 소스와 그리고 연어까지. 굉장히 부드럽죠? 와, 선생님. 네. 제 몸이 녹아 없어질 것 같은데요?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에요. 선생님, 하나만 더 먹어봐도 되겠습니까? 네, 이번에는 요거 제가 아까 랩핑한 거, 네. 오늘 동글게 말은 거 드셔보세요. 조금 크긴 하네요. 자, 많이 큰데, 선생님? 이거는? 네. 자, 크게. 너무 부드럽습니다. 네, 맞아요. 여기에 이제 와사비라는 고추냉이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새콤달콤한 초밥하고 잘 어울리고, 그다음에 이제 또 연어하고 아보카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느끼한 맛을 조금 잡아주죠. 이제서 신호가 오는군요. 고추냉이. 어떻게? 하지만 저는 이게 좋습니다. 그래요? 코가 뻥 뚫리죠? 일단 선생님 제가 먹어보니까 전 두 개를 먹었잖아요 벌써. 네. 김밥은 솔직히 뭐 한 개 두 개 먹다 보면 목이 메이고 퍽퍽 해가지고 밥이 좀 퍽퍽하잖아요. 근데 지금 이 무스비는 전혀 목이 메거나 그러지가 않고요. 오히려 식욕이 더 돋아서 입 안에 제 침샘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. 네.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봄나들이 가실 때 간편하게 이렇게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나가시면 아주 즐거운,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, 정말 이 피크닉에 딱 어울리는 요리가 바로 이 연어 무스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네. 선생님, 그럼 내일도 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대하세요. 기대. 네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내일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티 추천합니다.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. 다음 시간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영양 만점 레시피, 고소한 닭섭 산적과 상큼한 파채, 절대 놓치지 마세요.